여기는요 이제 짐 찾는 데로 가는데 가는 중간에 흡연실이 있어요. 아 저는 홍콩의 그 가장 놀라는 부분이 그 행정력이거든요. 네.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이렇게 해요. 와, 안에 들어가면 담배 피는 데가 있습니다. 아, 이런 데는 아마 홍콩 공항밖에 없을 거예요. 아, 저는 놀랍니다. 네. 홍콩 공항, 홍콩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뭐였냐면 2002년도에 전철 타는데 도착하자마자 3분 후에 다른 전철이 딱 그 시간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놓는 거 보고 내리자마자 좀 있다가 다시 그 자기 목적지로 가는 전철을 탈 수 있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놓은 거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몇 년 후에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에 생겼는데 인천공항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제 홍콩공항을 거의 비슷하게 한 거 보고 아 홍콩공항은 벤치마킹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공항이 이렇게 나와서요 버스 그 B4를 타면 제가 오늘 마카오로 가요. 마카오 버스 타고 그걸 타고 가려고 B4를 타야 됩니다. 그래서 B4가 어디냐 물어보셔서 타시면 되겠습니다. 공항 같아요. 와 대단하네. 중국 시민이고요. 외국인은 여기서 예, 통관을 해야 돼요. 근데 홍콩 공항에서 받은 그거 저쪽에는 기계로 사는 게 있고요. 무인 여기는 이제 사람이 카운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카운터로만 쓰나 봐요. 어쨌든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냥 보통 사람들이 유인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와 여기 지붕 진짜 놀라워요. 와 최신 공법인 것 같아요. 아 이래서 지붕 그 뭐지 지붕을 이렇게 올려버렸어요. 아 최단 기둥이 예, 사람들의 그 동선을 방해하지 않게 야 이렇게 마카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볼 땐 밤에 도착하면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 못했네요. 아, 어쩔 수 없죠. 뭐 다음 밤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. 출발합니다. 저희 마카오 친구한테 30분밖에 안 걸었는데 제가 페리로 50분 정도 걸었는데 가격도 페리에 많이 해요. 한 12,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. 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저 옆에 좌석에 보시면 이게 약간 위에서 특별할 수 있는데요. 버스에서 홍콩의 모습인데요. 어떤데요? 풍경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역사적인 다리를 가장 긴 다리를 건넌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. 현대가 하나 발견했는데요. 이게 3차선이, 앞서 6차선인데, 가는 김에 3차선인데, 다른 차들이 안 보여요. 버스만 다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다리가, 이 버스만 이용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해요. 저는 원래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물류를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되는 걸 알았는데 여기 배가 이미 잘 많이 발달돼 있어서 배가 더 싸잖아요, 그죠?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버스 요 한 대밖에 안 다녀요. 이건 좀 어메이징해요.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대 안 돼요. 지나가는 차가 거의 없어요. 내려왔고요.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와 진짜 커요. 우와 왜 이렇게 크게 졌지? 타보시면
마카오기 때문에 다시 통과를 하고, 네, 되게 간단합니다. 네, 다시 그냥 몇 번만 보여주면, 네, 이제 마카오군요. 네, 이제 여기 보면 택시 타는 거나 뭐냐 저거 위, 뭐 시티 그리고 도박장 가는데, 버스 가는데 위치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기 원하는 방향 가고, 저희는 택시 타고 갈 겁니다. 네. 이거 약간 외곽이라서 저희가 가는 곳에 직항이 없어요. 네, 참조하세요. 마카오는 전에보다 더 예뻐집니다.